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에 물을 길어다가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에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온 우주를 품에 안으시는 우주의 주재자로서 당신의 신원을 시루에 빗대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시루는 한마디로 천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제님께서 이곳 시루산자락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막리와 시루산 너머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두승산. 방장산, 변산과 더불어 호남의 삼신산인 영주산으로 불려왔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혹은 상제님이라 불러왔는데 이곳 두승산은 호남 삼신산으로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상제님은 어려서부터 시루산에서 망제봉, 동죽산을 거쳐 이곳 두승산에 올라 산하정기를 호흡하시며 고산 줄령을 향해 크게 소리치기도 하셨다. 이름의 북두칠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신령스런 두승산. 드넓은 호남 평야 가운데 만들어진 산이라 정상에 오르면 산세가 빼어나고 전망이 좋아 능히 신선의 산이라 불릴만하다. 두승산 아홉 봉우리 중 가장 전망이 빼어난 데가 제가 와 있는 망선대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돌로 만든 대와 말이 있어 두승산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은 동방의 종주산인 백두산을 출발, 서남쪽으로 내려오며 호남정맥을 만듭니다. 지난 마이산과 내장산으로 내려오던 호남정맥의 한 줄기가 고창 방장산 상제봉에서 동북으로 호남평야를 감싸며 달려와 제가 서 있는 이곳 두승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백두의 기상은 다시금 마지막 힘을 다해 앞에 보이는 동죽산과 망제봉을 거쳐 마침내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시루산에서 멈추게 됩니다. 시루산 옆으로 두승산, 동죽산, 망제봉이, 멀리 동쪽으로 모악산, 상두산, 내장산, 이밤산, 방장산이, 서쪽으론 부안, 변산이 모두 중앙에 있는 시루산을 향해 배례하는 형국을 하고 있다. 망선대, 신선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두승산 일대에는 하늘에 큰 신선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왔는데요. 주변 지명들과 남궁두의 일화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이 오신 갱막리의 다른 이름인 선망리, 그 이외에도 신선대, 신선이 숨어 있다는 은설리, 미륵의 용화 세계를 기다린다는 망하대 등 두승산 주변 지명들은 하나같이 하늘에 큰 신선, 곧 상제님을 기다린다는 신비한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답사를 올 때마다 우주의 절대자가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두승산 망선대에 오르면 상제님이 오신 시루산 성지 주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 두승산 기슭에는 신선을 상징하는 학자 이름의 다섯 마을이 있는데 하학, 중학, 학림, 상학, 학전 마을을 예로부터 오학지지라 불러왔다. 이 중 중학 마을은 상제님께서 잠시 사신 곳이기도 하다.
한편 오학지지 다섯 마을 옆으로 상제님께서 넘으셨던 하늘고개가 있다. 하늘제, 1907년 정민년 음력 12월 26일 상제님께서 순검들에 의해 고부 경찰서로 끌려가시며 넘으셨던 고개다. 상극의 낡은 역사를 뒤로하고 상생의 후천 새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이 하늘제를 넘으셨던 상제님. 100년이 지난 오늘 상제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혼란 복멸에 처한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대비겁에 쌓인 사람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락을 누리게 하려는 모임이로다. 하늘제를 넘어 북쪽으로 10여리를 가면 상제님의 외가인 서산마을이 있다. 서산마을로 가는 길에는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말없이 서 있는 만석보 비를 만날 수 있는데, 상제님 성수 24세 되시던 1894년 갑오년 관리들의 폭정에 분개한 농민들에 의해 이곳 만석보가 무너지며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던 역사의 현장이다. 상제님의 외가였던 서산이 또한 혁명의 불길을 피할 수 없었는데, 만석보에서 5분여를 달리면 안동권 씨 집성촌인 서산마을이 나온다. 서산리는 시루산에서 뻗어온 산줄기가 태극 형상으로 마을을 휘감고 있어 예로부터 큰 인물이 난다고 알려져 왔다. 조선 중기 도학으로 이름 높던 청학 권극중 선생이 이 마을에 내려와 공부하면서 서산이라 불리게 됐는데, 성모님은 청하 선생의 구세 손으로 이곳 서산리에서 나고 자라셨다. 제가 있는 이곳은 상제님께서 천상의 보좌를 떠나 비겁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모님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자리입니다. 성모님의 친정이요 상제님의 외가였던 이곳은 지금은 밭으로 변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지만, 거룩하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으신 성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 갱망류와 시루산을 시작으로 두승산과 하늘제를 넘어 이곳 서산리 성지를 순례했는데요. 온 인류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바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었던 영광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라.